난지도 조립주택단지에도 전출자가 부쩍 늘었다. 맞춤인 가운데 이미 120세대가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을 받고 외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나갔다. 쓰레기와 침출수, 가스. 그 난지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살던 집 그 집 앞 고양이 모두 다 부셔버리고 남은 건 누군지 몰라. 대표적 달동네인 신림 7동 남곡입니다. 몇천 세대가 넘던 주민 대부분이 떠나고 지금은 300세대 남짓 동네를 지키고 있습니다. 힘든 일상에 치든 이곳에도 월드컵의 열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갓난아기와 엄마도 오늘은 빨간 옷을 입고 응원을 준비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얼굴엔 손녀가 그려준 축구공이 그려져 있습니다.